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세요. 아멘이시고 충성이신 예수님. 아멘. 아멘은 무슨 뜻?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 어려우니까 상징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세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같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물을 빗대어 하늘의 비밀을 소개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죠. 비유. 비유가 아니면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멘.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뭐 이렇게 성령에 대한 호칭도 많기도 하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일이 너무 다양하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 호칭도 많아요. 제 이름이 최낙중인데 제가 해오름 교회 가면 담임 목사예요. 근데 내가 대학에 가면 교수라고 불러요. 여기 오면 강사라고 부르고, 우리 세 자녀는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제 아내는 나보고 여보라고 부르고,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때로는 불같이 임하세요. 불같이. 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양분되어 있을 때, 예,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예, 결혼을 잘 못해가지고 이 사람 망한 사람인데,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엣바알의 딸, 즉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의 신앙을, 조금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아내가 가져온 신을 섬기게 되니, 왕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눈치를 보다가 그 바알 왕의 뜻을 거역하면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다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뭐 주의 종들도 지명수비하니까 다 도망다니고 피하고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사실은 피신했다가 동굴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가서 아합왕 만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기도록 백성들을 다 산상으로 불로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양자 태기를 해야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과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백성을 갈멜산상으로 불로 모으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850명인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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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세라 아세라 하고 불로 불로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칼로 몸을 쭉쭉 긁어서 피를 흘리면서도 결국 목숨 건 열심을 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은 임하지 않았죠. 이제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돼서 그럼 내가 하겠다 하고 엘리야가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아직 오지 않을 때죠. 농경사회 때 비가 오지 않으면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농사 못 지어요. 목축업?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목축업을 해요? 못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아프리카의 기후는 우리나라처럼 천하추동이 있는 게 아니고 우기와 건기로만 있어요. 그래서 우기는 비가 내리는 계절이고 건기는 비가 전혀 안 와요. 제가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탄자니아를 갔는데 그 6월 말 정도 갔거든요. 그때는 우기, 그 건기예요. 건기. 건기가 시작돼서 모든 풀이 다 말라요. 그리고 모든 저수지, 시냇물이 다 말라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케냐, 거기서 5000km 바깥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뭘 느꼈냐면, 만일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짐승만 못하다. 우리 인간은 5000km가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되거든. 그것의 10배도 넘는 저 멀리
5천 킬로 거의 만 킬로 정도 떨어진 그 멀리 있는데 거기는 왜 비가 오는 것을 짐승은 알지? 놀래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짐승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눈 발걸음을 하면 여러분은요 매 눈도 만도 못 따라가. 독수리의 눈, 독수리는 높은 데서 저기 쥐새끼 숲속에 있는 것도 봐. 우리 눈은요 그거 못 봐. 부엉이와 올빼미는 밤에도 봐. 우리는 밤에는 불이 없으면 하나도 못 봐. 우리는 부엉이만도 못해. 귀 듣기 토끼 귀만 못해. 코 냄새 맡는 거 개코만 못해. 우리는 헤엄치기 물개만 못해. 빨리 달리기 지태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인간이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해. 우리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 힘색으로 말하면 황소 따라가? 못 따라가. 예. 우리 짐승만 못해. 근데 인간이 만물에 영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만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교회를 다닐지 전혀 예수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아. 방언하고 예언을 해도 예수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마음이 없어.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봐서 틀렸으면 틀린 거고 옳으면 옳대. 그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던 사사키 시대의 영성이에요. 사사키서 끝장 끝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의 타락상을 한 줄로 기록해놨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보면 1장 1절이야. 그 사람이 그러던데 뭐 그가 복음이냐? 내가 그 말이 지금 네가 복음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믿어야지. 내 생각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애언하는 사람이 많고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도 싸움을 했어. 파가 많았어. 기바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양파, 한파, 노론, 소론. 하여튼 뭐 당파 싸움이 많았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 아멘.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어요. 예.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분 천안함을 뭐 북침했다고 하는 주범이로 우리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은 왜 보낸 줄 아세요?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고. 그 오면 분명히 이 야당은 반대할 거고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금 갈등 구조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들은 막 데모하고 처형시켜라 그러고 받지 말라고 그러고 아 여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의 이 IQ는요 대단히 높아. 누가 그러더라? 666이라고. 여러분의 IQ는 얼마야? 아무리 높아봐야 200도 안 돼. 우리는 마귀를 못 잡아 이 지혜가. 누가 그러더라? 하나님의 IQ는 7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렸을지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없어. 괜히 머리 영리한 척하고 지적수 높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도 기적을 행하는데. 아니 귀신 들린 무당들 봐봐. 작도기로 걸어가도 비지도 않아. 공중으로 떠다녀.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은 못 떠다니잖아. 그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악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통찰력이 없으면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래. 소경 넷이서 코끼리를 만져봤나 봐. 한 소경이, 야, 코끼리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코끼리 구렁이 같아. 어디 만졌겠어? 코 만졌겠지. 무슨 구렁이냐? 코끼리는 있잖아. 기둥처럼 생겼다? 어디 만졌을 것 같아? 다리 만졌겠지?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벽이야, 벽. 어디 만졌겠냐? 엉덩이나 옆에 만졌겠지. 다 틀렸어. 코끼리는 코끼리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어느 한 부분적인 것만 자꾸 말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아멘. 제가 북한에 가니까 그분들의 표현은 뭔지 아세요? 남조선에서 북조선에 가면은 우리 민족끼리, 그게 표예요. 예,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끼리 하는 거지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되지. 예? 그러면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펴놓고 왜 불리하니까 중공군은 왜 끌어들여요? 우리끼리 하지.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은 미군을 빨리 보내라 그런 뜻이야. 다 이게 마귀야. 이거 얼마나 높은지 알아? 다 아전인수. 자기가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국가도 보고 역사도 보고 자기도 보고 여러분의 교회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목사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도 바라보고 그러면 편파적일 수가 없어.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때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을 텐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제단에 쏟아부었어.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쳐서 얹어놓고 그리고 그리시네가 저 산하의 개울가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12통이나 떠서 갖다 부었어. 물이 귀한 때에 귀한 물을 갖다 쏟아 부었어.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을 기대한다면 시간도 주 앞에 바치고 지금 시간 바치고 있어. 몸도 바치고 아멘. 연보도 바치고 정성도 드리고 힘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다 드려야 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조상의 하나님을 불렀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외쳤고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 이삭 때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계속돼서 애굽의 나일강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루 정도 가다가 그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 유숙하는데 그날 밤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복을 네게 주리라. 그러자 이삭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딸이 불고 그 땅에서 농사 짓는데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우물을 파다 보니까 물이 근원을 만났네. 그래서 샘을 파가지고 농사했는데 창세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백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비가 안 와도 생수를 발견하면 그 생수를 가지고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목축업도 하고.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이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멘. 이삭처럼 순종하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임한 거야. 불이 만민이 보는 앞에서 임해가지고 송아지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토랑물도 핥아버리고. 아멘. 그러자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된 하나님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 그냥 중간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교인들 중에 많아요.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지금까지 믿은 게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순종하자니 힘들고 안 순종하자니 그것도 양심 괴롭고
늘 갈등 구조에 있는 거야. 너희가 오늘날 믿을 자를 택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겨라. 그리고 불이 떨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아무리 요청해도 그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때서 시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야. 아멘. 그러면 왜 성령을 불로 상징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은요, 태워요. 태워버려. 소독 중에 가장 완전한 소독이 불로 태우는 소독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중환자가 세상 떠나면 그분이 입었던 거, 덮었던 거, 이불, 옷 다 태워버리잖아. 다 태워버려. 그래서 찬송가 가성에 죄악과 정욕의 부뜸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막 태우잖아. 아멘. 태워야 돼. 태워 없어버려야 돼. 오늘날에 여러분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 음탕한 생각, 교만한 것, 우쭐대는 것, 분노의 감정, 복수심, 이런 것,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다 태워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불로 말한 것은 불은 어두움을 밝혀.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어두운 마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다 떠나. 아멘. 내가 저기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더니요, 앞에 강대상 옆에 표가 붙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낙하산과, 다시 낙하산과 얼굴은 표여 선다. 나는 세상에 그런 표 처음 봤어. 교회 강례상 옆에다가 써놨어. 낙하산과 얼굴은 표여 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아. 낙하산이 이제 비행기가 사고 나면 낙하산 그 조종사들이 낙하산 타고 팍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 낙하산 확 펴지면 살고 안 펴지면 죽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안 펴지면 죽어. 얼굴은 무엇을 반영한다? 마음을. 아무리 화원대신 쳐발라봐도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죽음께 뭐 이런 거 근심 걱정 다 보여. 화원대신 아무리 봐봐도 소용없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냥 화장 안 바르도 예뻐.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마음이 예뻐지니까 얼굴도 예뻐져. 근데 근심 걱정 가득하면요 화장발도 안 받아. 내가 알아.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진짜 기뻐요. 어느 정도 기쁘냐면 착각에 빠져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아? 예수님이 내게 돈 만들어준 것 같아? 그건 착각이야. 근데 그건 사실이야. 은혜를 받으면 왜 이렇게 기쁘지? 착각에 막. 그래서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그렇게 노래를 불러.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 가득값들 부럽지 않다 막 이래. 그게 기뻐서 그러지. 내가 약간 이렇게 웃길 때 웃어야 정상이지. 웃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야. 그래도 괜찮아. 좀 있으면 웃을 거야.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막내 아들을 저기 장가를 보낼 때 저를 줄에 섰던 목사님을 우리 아들 주례자로 초청했어요. 아주 멋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회를 보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학장 되신 분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주례자로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대학을 복학을 했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아니 지금 졸업반인데 장가를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야 너 지금 졸업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그래서 결혼하면 그 여자를 책임져야지. 그 여자 지금 너 돋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아빠도 학생 때 결혼했잖아요. 그러잖아. 나도 학생 때 결혼했거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 어떤 사람이냐? 대구 사람인데요. 그런데 부모는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되지. 넌 목사 아들이고 또 크리스찬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지. 아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전도부터 먼저 해라. 아니 자기가 그 장인 장모 되실 분을 전도한대요. 어?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우리 예비 며느리 될 그 작은 어머니는 전국 불교 여신도 회장이야. 그래서 절간 하나 지어줬더라고. 그런 집안하고 결혼한다는데 내가 오케이 하겠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고분고분 말 듣는데요 크면요 아니야 아니야 못 말려 못 말려 계속 울고 불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 대상자를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니까 처녀는 쓸만해 주님을 만나고 CCC도 활동도 하고 뭐 열심히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안 믿네. 하,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저기 한대 전도를 아버지도 어? 그 알코올 중독자 무당 좋아하는 엄마 전도한 것처럼 자기도 불교 뭐 신자든지 뭐든지 절을 쳤든 말든지 하여튼 전도한다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고. 그런데 결국은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연을 봤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타고 그중에 이제 일가친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당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회를 봤어요. 근데 불교 여신도 회장도 왔어. 그래서 이제 같이 다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사회를 보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니까 그 불교 여신도 회장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아까 착각했어요. 신랑이 아빠가 신랑인지 모를 정도로 젊어 보이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날 인사하는 거야. 신랑의 나 그 신랑 아빠나 같은 형제처럼 보이지 아빠처럼 보이지 않은 거 젊어 보이는데 기분 좋아라 하는 인사야.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오늘 지휘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사회 보려고 딱 단상에 서니까 뒤에 후광이 환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아우라가 나타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찬송할 때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양쪽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딱 호의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 너무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내가 불교 여신도 회장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대. 어 자기는 하여튼 그걸 봐서 신기했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대. 그럼 목사님이 젊어 보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내가 예, 쟤는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은 보약을 매일 세 접속 먹는다 그랬더니 그 보약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가르쳐 준다 했는데 아, 자꾸 다 가르쳐 달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예, 따라하지요. 적으세요. 적었어. 신약 한 통, 구약 한 통. 그 다음에 양약 한 통. 그 양약이 그럼 뭐예요? 양약은 잠언서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 준학종 목사는 날마다 양약을 먹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결코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고 갔어. 에이 하고 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매일 매주 수요일 날 난 11시 정도 되면 CTS TV 방송에서 제가 설교로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돈네 되신 분이 동생을 불러놓고 야 사돈네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기 설교한다 한번 들어볼래?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내 설교를 듣다가 와장창 무너졌어. 그래서 지금 교회 집사 됐대. 놀랬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여러분을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고 뭔가 다른 데가 있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얼굴에 나타나야 돼. 따라합시다. 웃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바울 같은데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빌골몬 네 권을 썼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는 이 성경은 주제가 기쁨이야. 아,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 예? 그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신들린 점쟁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해서 그날 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찬송했잖아. 찬송할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려서 간수를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 불러. 찬송 누가 부른대요? 야고보 소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감옥에 이 서구랑이가 찾는데도 찬송합시다. 아이 찬송 이거 하다가 옥문이 열린 거거든. 그러니까 환경적 조건적 기쁨을 원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면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기쁨과 감사다. 아멘. 그래서 불같은 성령에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간증이 뭐냐면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가 전혀 다른 나였을 때 그런 사람을 체험적 신앙인 하나님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나는 이 세상에 희망이 전혀 없었어. 전혀 없어. 오전에 참석한 사람은 알지. 희망이 없었어. 왜?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반무당, 지전 잔뜩 쫓고 학교 다니다가 중퇴해야 되고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 없어요. 날마다 자살을 생각했어. 소펜하우어라는 쓴 죽음의 철학 이상한 책만 읽다가 죽고 싶었어. 예? 그런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자로 바꿨어. 한번 써놔봐. 자살을 거꾸로 읽어봐. 살자가 되지.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지더라고. 바꿔져. 생각에 바뀌어져. 이 바꾸다를 뭐라 그래? 영어로 죄인지 바꾸다. 아멘. 바꿔져야 되지. 아니 해가 뜨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 어둠만 물러가라 그래봐. 어둠이 물러가냐? 해가 떠야 물러가지.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불러 말았던 것은 이 불은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불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불은 뜨거워요. 그리고 불은 에너지의 그 요소예요. 그래서 불과 물과 바람은 3대 에너지 요소예요. 그래서 발전, 전기를 만들 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이 태양으로 만드는 발전소도 그것도 사실 화력발전소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불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 이 초음속으로 공중을 나는 전투기, 폭격기, 여객기, 불의 힘이요, 불. 바닷속을 이 다니는 그런 이 뭐지? 잠수함, 뭐 여객선, 화물선, 기선, 군함 다 불의 힘이요.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다 불의 힘이요. 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세단차 있으면 뭐해? 휘발유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어. 불 없으면 끝나. 에? 내가 어느 날 제 승용차를 몰고 88 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2차선으로 달렸어요. 가다가 서버려. 보니까 오일 게이지는 아직도 중간에 있는데 아니 세상에 왜 불이 갑자기 꺼져 가다가. 그래서 당황했어. 그래서 교통순경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차가 이렇게 서버려서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아 그럼 보험회사 사람이나 불리기 위해 자기를 불렀냐. 아 경찰서 이상하대 그 사람. 그래 알고 보니까 오일 게이지가 고장 났어. 개장이 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 있으니까 아닌 줄 알고 달려다가 그래서 기름을 넣었더니 나중에 발동이 걸려서 기름 없어 아무리 발라봐라 발동이 걸리나. 오늘 우리가 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마찬가지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뭐 주일도 지키고 십일조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지. 이게 불이 꺼진 자동차처럼 불 꺼진 거 어떻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끄떡끄떡 하다가 그냥 서버리잖아. 이게 불받지 못한 성도 가지고 이 목회를 하니까 진짜 속간장 내터져. 그냥 막 열심히 내다가 한 번만 새끼도 나면 그 다음날 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단 말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불 꺼진 자동차 대가처로 끌고 다녀야 돼. 힘들어. 오늘 우리는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불로 불러 지금 내려달래야지 내일이 아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어. 우리는 무슨 기도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아멘.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 김성광 목사님께서 1만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성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마음을 인간이 지어먹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군청에서 왜 나와가지고 이 개발하라고 그걸 다 자기들이 허가를 내줘?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엄두가 안 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불신자를 움직여갖고 이렇게 허가를 다 내주고 다 벌목으로 하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막을 수 없고 인간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서 하시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대. 그래서 그게 죽었다는 말은 자기가 나이가 99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89세가 돼서 남자가 남자 구실할 수 없는 상태. 그 죽은 거야. 기능을 상실한 것은요 죽었다고 말해. 시계가 죽었다. 왜 죽어? 테이프 다 풀려갖고 이제 제각을 못하니까 그걸 죽었다 그래. 다시 감으면 간대잖아. 죽었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상실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구실할 수가 없어. 99세가 돼서. 아내는 89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 불가능해. 여자가 여자 구실할 수 없어. 그것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에 하신 약속이 있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전해주시던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어. 그게 믿음이야. 현실에 잡힌 것도 없어. 보인 것도 없어. 약속 하나만 붙잡았어.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고 암병에 걸려도 암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현상에 붙잡히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라. 예.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요새는 저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좋은 게 있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그가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굽혀서 풀려나서 기뻐 뛴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이 있단 말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은 해와 같아요. 빛을 발해요. 아멘.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고친 치료하신 하나님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빛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병이 고쳐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애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했어요. 예, 저는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군대 갔어요. 육군에. 예, 훈련소에 가서 제가 6주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병 교육대 가가지고 또 6주를 받았어요. 24단에 또 배속 받아가서 60년대 가지고 또 신병 교육을 또 받았네요. 그러니까 훈련에서 계속 훈련 받았네요. 훈련 끝날 무렵에 일군 하사관 학교에 가서 훈련 16주 받고 분대장 나라고 내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차출에 가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하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때가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목 잘라 죽이겠다고 무장공비가 김신조 일당이 그때 내려왔어. 68년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그때 군 생활이 26개월인가 됐는데 24개월인가 됐는데 김신조 넘어온 바람에 36개월로 연장이 되고 예비군이 생기고 학군단이 생기고 하여튼 병이 다 생겨서 하여튼 김신조 잘 넘어왔어. 그 넘어온 바람에 우리나라가 많이 뒤집어졌지.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빡시하게 시킨지 실제 전투하는 것처럼 시켰어. 김신조 넘어온 바람에. 그래서 옛날에 보초를 줄 때 공포탄만 줬는데 실탄을 줬어. 실탄. 암호해가지고 완전 막 쏴버리라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훈련을 받고 제가 간첩기 많이 넘어올 때 그때 24단 60년대 그 디미지스라고 하는 남방 한계선 거기서 이제 간첩 잡는 특수부대 요원이 됐어.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월남전쟁에 경험 있는 병사들, 그러니까 월남전쟁 전투 경험 있는 병사들, 일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하고 하여튼 간첩 잡는 특수요원 들어가서 위장해놓고 땅굴 파놓고 위장해놓고 물이 없으면 오줌 받아가지고 물 뭐 약 타가지고 마시고 먹을 것도 없으면 그냥 대금 가지고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칡뿌리 캐먹고도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야.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그런 훈련을 계속 받고 한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2시가 되니까 칼로 이 가슴을 찢어낸 것처럼 아파. 너무 아파. 잠이 깼어. 식은땀이 착 나. 그냥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받았지. 이 정도는 참지 참았어. 참았는데 계속 식은땀이 나고 계속 몸무게가 쫙쫙 줄어들고 이게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12장 궤양에는 울서라는 병이야. 궤양은 이게 막 이게 피가 날 정도로 이게 이제 헐어서.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위 궤양만 있는 게 아니고 괴력 환자야.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뼈와 뼈 사이에 물이 차가지고 고름이 차가지고 이걸 뺐어.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왼쪽이 상당히 괴력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강한 정신력 때문에 참은 것이 화가 됐어. 결국에 무조건 참고 참았더니 이 병을 악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병원에서 위장병이 문제가 아니라 괴력이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괴력 환자들만 집단 수용하는 마산과 경상도에 있는 밀양에 괴력 환자들만 집단 수용하는 군인병원이 있어. 군인병원. 육해공군 중에서 괴력 환자는 무조건 마산 아니면 거기 이 그쪽에 밀양으로 보냈어요. 난 밀양 15육군 병원에 갔어요. 괴력이라는 병이 한번 걸리면 하루 이틀에 낫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고단백, 영양가 높은 거 그런 거 많이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잘 먹어야 되는, 그래야 병을 고치는데 위장 환자가 돼가지고 만성 위염에다가 12장 궤양에다가 장염까지 걸려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네. 그러니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괴력이 낫겠어. 지금은 괴력약이 좋은 약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파스라는 약이 하얀 약인데 한꺼번에 8개씩 먹어야 돼. 이것을 먹으면 위가 건강한 사람도 다 빵꾸가 날 정도로 위를 깎아내는 약이야. 그러니 위장병 환자가 괴력약을 먹으니 병이 낫겠어. 그게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니 중화작용이 나타나고 나중에 불면증이 왔어. 잠이 안 와.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했어.
우울증 걸리면 뭔지 알아? 우울해. 이 밝은 곳이 싫어. 어두운 곳이 좋고 사람 모이는 곳이 싫어. 혼자 있기를 원하고 이 사고가 항상 부정적이야. 죽고 싶어.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방치하면 거의 다 자살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살을. 우울증은 방치하면 자살합니다. 제가 8개월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을 걸려봤잖아요. 웃음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니까 매일 저녁에 수면제를 하나씩 처방납니다. 수면제. 먹고 자라고. 근데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모았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목표가 40알. 33알을 모았어요. 이제 앞으로 7알만 모으면 그거 털어놓고 물 마시고 영원히 이제 세상 하지 가려고. 왜냐하면 의사가 나만 보면 도망다니니까 이건 난치병이 돼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65kg의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들었고 14개월 동안이나 병상생활 했으니 완전히 나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군목님이 순회했어요. 군목님이 망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하는 군목님이 그의 4월 초에 그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 병원 부대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가룟유다가 돈의 눈이 멀어 선생님 예수님을 은삼십세기에 팔아먹고 양심이 괴로워 뒷동산에 올라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남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자살도 살인인데 살인자는 지옥 갑니다. 그러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찔림 받았어. 나는 평생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처음 들었어. 내가 그날 자살도 살인죄래. 하나님 이런 생명을 마음대로 자기가 끊는 것도 자살도 살인죄래. 그 말을 들으니까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잖아. 그래도 지옥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니까 타살로 하면 되겠더라. 타살. 타살은 뭐냐면 남이 나 죽이는 거잖아. 근데 병원에서 중환자가 타살하는 방법은 의사손이 죽는 거거든. 의사 실수로. 그런데 내가 응급실에 드나들면서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면역력이 많이 다운되고 체력이 많이 다운되고 그런데 대수술하네. 대수술. 8시간, 12시간, 18시간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전신마취하지요. 나중에 수술 중에 깨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자살일까? 타살일까? 타살이지. 나는 타살. 내 머리가 영리했다. 그래서 나는 타살 나오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내 외과과장 그 소령을 찾아가서 괴력은 통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궤양은 너무 아픕니다. 이 병원이 괴력 환자들만 수용하는 병원이지만 나는 괴력은 상관없고 위가 너무 쓰리고 아프니 제 위를 정밀검사해서 수술을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정밀검사 하다가 하더니 아이고 너무 심하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S자 부분이 너무 헐어가지고 거의 빵꾸날 정도고 너무 많이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고 잇자. 그래가지고 수술이 결정됐어요. 그해 5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그래서 이제 이 궤양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관장을 해야 돼. 그 전날 관장은 이 뱃속에 들어있는 것 모든 걸 바깥으로 배설시켜가지고 창자를 비워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배를 채고 창자를 긁어내고 잘라서 내버릴까 내버리고 입고 그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대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신 마취 상태에서 그냥 가면 고통 없이 가요. 그렇죠? 소위 안락사가 되겠죠? 나는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타살로 선택했는데 그날 전날 준비를 다 하고 그 당일날 아침에 간호장교들이 와가지고 자동 침대에 나를 옮겨 눕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링겔 주사를 딱 꽂더니 좀 있으니까 의사와 간호사와 인턴 레지던트 한 다섯 명이 쭉 들어왔습니다. 그 의사는 집도 하는 의사가 아니고 마취 전문 의사였습니다. 마취 전문 의사가 와가지고 막 이제 전신 마취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주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긴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모든 장면 하던 일을
즉각 멈추고 옆면으로 짓밟죠. 엥엥엥 소리가 나니까 다 놀래가지고 나 묶어놓고 다 나갔습니다. 나 꽁꽁 묶어놓고 다 나갔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그날 오후 3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나 묶어놓고. 의사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이제 다 수습하고 들어와가지고 수술 불가 판정. 오늘은 안 돼. 8시간 이상 했는데 다 군인, 직업군인들은 오후 6시면 다 퇴근해야 되는데 4시에 언제 수술해? 못해. 그리고 이미 모든 컨디션이 그렇게 수술할 수 있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월요일로. 주일날 준비 또 했습니다. 두 번 죽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막 눈만 감으면 숨만 멈추면 죽는 사람 똑같아. 다섯 걸음만 가도 주저앉아 버리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일 수술할 날, 주일날 이제 저녁에 원래 군인교회는 낮에만 예배가 있고 밤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은 내가 죽는 날이니까 오늘은 하나님 가서 충분한 기도를 하고 죽어야 천국을 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뻐 보이려고 예배도 없는 밤에 나갔습니다. 그냥 교회에 갔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일반 교회의 전도사님인데 그게 환자들만 많이 있으니까 전도하려고 온 전도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군종병들 몇 명 앉혀놓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북한에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일사후퇴 때 이렇게 피난 오다가 우리 남편 죽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두 아들 고아원에 맡겨놓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쫙 들어요. 근데 갑자기 손발이 차가운 바람이 씩 불어온 것 같더니 갑자기 정신이 가물가물가물하더니 쑥 쓰러졌어요. 거기까지 말아요. 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나를 들것으로 들고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집도 해야 할 의사가 와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렇게 눈을 한번 뒤집어 까보고 청지기 대보고 혈압 딱 재더니 수술 불가. 그래서 저는 타살도 실패. 사람이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없고 살고 싶다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혹시 고친다 하더라도 사람 노릇 못한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길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죽어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천당을 보내주겠지. 그래가지고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버렸어. 영적인 세계에 내가 들어갔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회계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놀랐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사투리 쓴다고 내가 마음에 판단했던 것도 거기 다 기록됐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인간이 만든 이 비디오 카메라에는 녹음 안 돼. 그런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찍은 그 신령한 비디오 카메라에는 마음도 생각도 생생하게 녹음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확실한 증거물로 보여주고 들려줘. 목사님이 왜 사투리를 쓴다고 왜 하는 말 또 하냐고 내가 생각만 했지 말은 안 했어. 그런데 그게 죄가 돼가지고 다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실 있느냐? 딱딱 피지를 펴면서 네, 네, 꼼짝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장 앞에 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대놓으면요 꼼짝 못한 것처럼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요 완전히 꼼짝없습니다. 증거물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비디오 카메라에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예예를 4시간 반 했습니다. 4시간 반을 얼마나 지은 죄가 많던지 가슴을 치고 입술을 치면서 뒹굴었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4시간 반 동안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는데 딱 그 마지막 죄를 자백을 하고 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갑자기 내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더니 다시 또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7, 8명의 살인자들이 손에 이 살인무기를 들었습니다. 살인무기.
칼도 들었고 낫도 들었고 뭐 어떤 사람 창도 들었고 어떤 사람 철퇴 있잖아. 큰 쇠방망이 그 삐죽삐죽 나는 거. 그 대장이 이렇게 큰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나니 오늘 너는 제사날이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아 그러면서 조폭집은 걸어오더니 그냥 여기 관자들이 이 급소령에서 죽어라 하고 내리찍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연계에 들어갔는데도 내가 태권도를 하대. 내가 이 세상에도 태권도를 봐요. 그러니까 원래 뭐라 팍 내가 맞고 그냥 이 그 등치가 이렇게 큰데 요 정관을 가지고 가슴 명치를 쫙 하고 내질렀어. 근데 급선을 맞더니 이게 숨이 딱 멈춰가지고 이 급선을 맞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고 앗! 가더니 뻥 넘어졌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뱀이야 뱀. 엄청나게 큰 독사가 급수를 얻어맞고 숨을 못 쉬니까 꽤! 꽤! 하면서 혓바닥을 뚝 빼물고 하고 쓰러지는데 보니까 꼬리가 탁탁탁탁 하고 죽어. 그 죽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너를 해방시켰다.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잠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막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막 미친 사람 얼마나 뛰면서 오 내배당을 새벽 4시 만에 혼자 뒤쓸고 다니면서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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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미친 사람은 뛰어다닙니다. 내가 그리고 갑자기 한참 뛰고 막 미친 사람처럼 뛰고 왔는데 가슴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8개월 만에 잠이 쏟아져 잠이 아침 6시가 됐는데 잠이 쏟아져서 그런 장어자에 비스듬히 누웠는데요. 어떻게 꿀잠을 잤든지 2시간 잤더라고. 2시간 2시간 잤는데 30시간을 잔 것처럼 그렇게 포근함을 느끼고 흉면을 쬐는데 찬송가 소리에 내가 눈이 떴거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아, 이 복의 근원 찬송이 들려서 한 만 명의 합창단이 찬송하는 소리에 내가 끌려고 눈을 떴어. 어? 무슨 이 찬송이야? 떠서 보니까 찬송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새들이 참새떼들이 창바깥에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찬양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날 아침에 바람이 좀 이렇게 불었어요. 바람이 나무가 이 사이를 이렇게 휘 하고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로 들려요.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그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버드나무 잎과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팍 박수처럼 들리는데 수만 명의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이 비파 소리, 바이올 소리 들리는데요. 내가 천국에 온 줄 착각했어.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니까요. 시청각이 달라져. 시청각. 보는 것, 듣는 것, 느낀 게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할렐루야. 하, 속쓰림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고통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힘이 오지? 막 강한 힘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로 내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잠자리 깨어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속에 막 구렁이도 들었고 개도 들었고 막 염소도 들었고 막 개구리도 들었고 다 들었어. 이거 뭐야? 얼굴은 사람인데 속에 짐승들이 막 들었더라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난 그 다음날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병원 원장이 사인을 했어. 이 사람은 군대에서 잡아놓으면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빨리 제대시켜서 보내장해가지고 제대장에 나왔어. 그 제대장이 바로 의병제대야. 불명의 제대. 내가 이리 봐도 제대를 했어. 불명의 제대를.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소원을 한 게 있어. 만일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이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원기도인지도 모르고 했다가 지금 목사가 됐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아멘. 그날 밤 불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지금 저는 완전히 born again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없다는 사실도 놀랍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어? 내 나이가 72이야. 좀 놀래봐라. 지난 주간에도 어디 부흥하고 왔어. 근데 또 부흥에 또 해야 되잖아. 이런 날이 국내적으로 수도 없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 힘을 줌을 보면 이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고 내 힘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완전히 뭐 어떤 강한 손에 끌려서 내가 사는 것 같아. 제가 달라스에 텍사스주 달라스에 사우스 웨스턴에 저희 딸이 그 학교에 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이제 저기 거기 그 최경주라고 하는 골퍼가 있잖아요. 그 최경주라는 사람이 나가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달라스 공항에 이제 곡으로 돌아오려고 나오는데 국제공항이 얼마나 큰지 막 엄청 커. 막 사람이 막 인산이네야. 막.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다섯 살 난 그 남자아이하고 30대 후반 정도 남자,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손을 안 잡아. 또 아들도 아빠 손도 안 잡아. 쟤 멋대로 막 다녀. 막 이렇게 갔다, 막 저리 갔다, 막 이렇게 갔다.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이 붐빌 때 저 아이를 챙기지 않으면 지금 미워야 되겠다고 걱정이 됐어.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한참 했더니 이렇게 가다가 다시 아빠 쪽으로 오고, 이렇게 갔다 다시 아빠 쪽으로 와. 저 뭐지? 한참 가다가 이쪽으로 왜 오지? 무슨 전남처럼 그냥 갔다가 끌려오고, 갔다 끌려. 가만히 보니까 아빠 허리하고 지 허리하고 줄을 매놨어. 줄을 매놓은 거야. 줄을 매놓으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3m 이상 못 가. 다시 와야 돼. 제가 그것을 보고 뭘 느낀 줄 알아. 철부지한 5살 난 아이 같은 우리라도 주님이 꽉 묶어놓으면 아무리 갈라고 해도 오고 갈라고 해도 와.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버지가 하도 구창고 힘드니까 아이 줄을 매놨더라고. 불러내가지고 진업이 어디 가면 어디 가겠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힘이 세니까 그냥 아버님 계속 가는 거야. 제가 한참 갔다가 돌아오고 한참 갔다가 오는 거야. 하, 내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 우리는 철부지한 다섯 살 난 아이 같아도 주님이 한번 딱 택한 백성은 아무리 곁길로 가려고 해도 잡아당기고 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주면요. 곁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요나가 도망쳐봐야 그냥 뱃속에 고래 뱃속에나 들어가고 고생이나 실컷 하다가 다시 오지 못 가. 그러니까 딴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딱 붙어있어. 도망가려고. 교회가 힘들다고 도망가려고 생각하냐? 가면은 풍랑에 맞나? 아예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그 생활이 공고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지금까지 믿어온 거 먼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렇게 언제까지 갈등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아니다. 능력을 받자. 불을 받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자.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이삭처럼 순종 좀 해보자. 야곱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 목숨 다해가지 한번 하면 기도 한번 해보자. 아멘, 아멘. 지금 이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헌금하고 난 뒤에 제가 안수할 거거든요. 원장님하고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서도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고쳐졌어요. 한 가지만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제 조카를 저기 결혼 주례합니다. 한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제 매제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뉴욕 주립대학교 송도에 그 인천 송도에 브린치가 있습니다. 한국 뉴욕 대학이라 해서. 그래서 공부는 여기서 하고 졸업은 거기서 하는데 그게 교수인데 제가 주례하러 가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미국에 있는 내 여동생이 서울에서 양양점을 하다가 이민을 갔거든요. 그런데 내 남동생이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내가 마포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3학년이 돼서 이제 수능시험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매제가 그때 그 명동에는 백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야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언제 수술하고 있냐? 안 된다. 시험이다. 우리가 3일 금식기도 하고 기도로 고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멘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내 여동생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런 아이야. 그때 그런 아이가 생각하니까 우리 오빠가 광신도야. 아니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믿음으로 고치자고 그러니까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전화 왔어. 오빠 미쳤어? 다짜고짜 나보고 미쳤냐? 여러분 미쳤단 말 들어봤어? 한번 들어봤어? 미쳤단 말 좀 듣고 들어봐봐. 되게 기분 나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도 미쳤단 말 들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고 나도 미쳤단 말 들었어. 나보고 미쳤대. 우리 여동생이 미쳤대. 오빠처럼 예수 믿으면 서울시내 모든 병원 문 닫아야 되냐 딱 그러는 거야. 오빠한테 가서 안수만 받으면 다 되지 뭐라고 병원이 필요해? 막 이런 게 따져. 야, 하나님이 듣는다 빨리 꺼라. 싫어. 오빠 돈 없어서 그렇지. 돈은 내가 될 테니까 빨리 허락만 해. 막 그러는 거야. 오빠가 돈 없으니까 믿음으로 고치자고 그러는 거지. 응? 입원하고 수술비 없으니까 돈은 지가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금식 중이다. 하나님 듣는다 빨리 꺼라. 못 가. 못 가. 막 돈이.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를 받고 내가 겁이 더 났네. 만약에 안 고치지면 나는 진짜 미친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여동생이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고치다고 했는데 안 고쳐지면 진짜 나 미친놈 돼버리잖아. 우리 동생도 둘 다 미쳤어.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금식을 마치고 허리에다 손을 딱 대고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니까 막 뜨겁다면서 뒹굴었어. 막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한참 하고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안 아프다는 거야. 땡겨가지고 걷지도 못했거든. 걷지도 못해. 이게 너무 이 신경이 삐져나와가지고 걷지를 못했었는데 아니 안 아프네. 일어나 앉아 동작 봐 앉아 일어나 막 했는데 또 안 아픈 거야. 하도 신기해서 너 오늘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애기한테 들려봐서 엑스레이 다시 찍어봐. 찍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찍은 거하고 오늘 찍은 거 딱 보니까 삐져나왔던 신경이 다 들어갔어. 지금까지 안 나와. 아멘. 할렐루야. 그 동생이 벌써 자라서 고려대학 나오고 대한항공의 과정으로 있다가 지금 여행사하고 얼마 전에 예배당들 때 1억도 헌금하고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보고 미쳤다는 그 여동생이 있지. 요즘 지가 미쳤어. 지가 미쳐가지고 목사님 자가용 사주고 뭐 하려고 지가 더 미쳤어. 그러더니 그 미치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검사가 되고 그래서 뉴욕에서 아주 이민사회에서 참 소문난 집안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가끔씩 바꿔 불러. 예수 닮기 원합니다를 고쳐서 나는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막 밤새로 불러면 미치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약간 내가 미친 기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아멘. 내가 보니까 이 김성광 목사는 약간 미친 기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세상에 만 명 들어가는 3천 평 짓는다는 거지 500억이 필요하대. 미쳤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미친 사람 하나님 들어 쓴다는 거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미친 사람을 들어 쓰셔. 지금 엘리야가 미쳤어. 지금 이게 불이 안 떨어지면요 아하방이 단칼로 목을 칠판이야 지금.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살았지. 아세요? 불이 안 내려왔으면요 이 아방이 엘리야 목을 바로 쳐버려요. 아세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적정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믿으면 단순하게 순진하게 아멘하고 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봐요. 불길 같은 성령 같이 불러요. 반주 한번 해보세요.